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는 해, 뜨는 해. 지는 해 손 들어주세요. 누가 한 명 손 들으신 것 같아요. 요즘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예. 뜨는 해 손 들어주세요. 뜨는 해. 예. 나는 뜨는 해.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기권이죠. 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자신감이 없어요. 오늘 제가 오늘 사무엘상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는 해와 뜨는 해의 차이. 첫 번째 제목, 슬픔의 예고입니다. 예고된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장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어디인 줄 아세요? 실로입니다. 실로. 실로는 12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죠. 아직 왕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12지파 부족 동맹,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중심에 왕궁 대신에 뭐를 두었냐면 중앙 성소를 두셨어요. 성소는 예배는 그냥 각자 있는 곳에 많이 세워서 드리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러면 되죠. 누구나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성전이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이 더 중요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가 어디서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자칫하면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예배하는 그런 가짜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오니까 벌써 기운이 압도하죠. 하나님의 복음의 기운이 압도하고 십자가의 기운이 압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더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니까 그 주위에 있는 게 다 우상천지예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게, 농사가 잘 되게, 그다음에 내 곳간에 나의 곡식이 많아지게, 또 내가 탐하는 여인들을 내가 가질 수 있게, 전쟁에서 이기고 저들을 죽일 수 있게, 이런 수많은 인간의 욕망들이 그 우상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앙성소를 두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앙성소를 지키는 사람은 레위지파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은 대제사장.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 예, 엘리. 근데 그 엘리는 이미 늙었어요. 늙었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냐고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이 이미 제사장이에요. 이제 아들을 이어가면서 세습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 거룩한 레위지파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어야 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그러한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부족 동맹의 중심에 있는 중앙성소의 지킴이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은 인격적인 신앙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인격적인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은요. 점잖다는 것? 제가 오늘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서 살아계세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하고 같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의 집에 오늘 오후에 가가지고 오후 내내 같이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 저런 분들 제가 사랑하죠. 몇 분 계시는데 부담스러울 사람. 대부분은 부담스럽죠. 대부분 부담스럽죠. 그냥 목사님은 그냥 언제나 목사님으로 계셔주세요.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한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프란시스 셰퍼의 책 제목이죠.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목사님 그냥 거기 있지 나하고는 쭈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런 거죠. 그런 걸 뭐냐면 비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컴퓨터를 사랑하진 않아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정말 애정하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필요할 뿐이에요. 도구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것이에요. 비인격적이라고요. 사람 대우하듯이, 살아있는 사람 존중하듯이 그렇게 대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점점 성숙해지겠죠?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유럽이 계몽되면서 우리는 옛날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냥 생각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관념일 뿐이야. 우리 일은 우리가 하고 살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격을 더 높이는 게 중요해. 굉장히 똑똑하죠?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 이상해. 이상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 그렇게 얼뜩해 보일 거예요. 예,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리고 막 서로 축복합니다. 그럼 막 고마워요. 막 눈물이 축축 흘리고. 왜 말을 하고 고마워해? 그 축복이 말 뿐이잖아. 사랑합니다. 그런 게 무슨 힘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란 마음속의 생각일 뿐이야. 우리는 계몽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진보하고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죠. 더 인간적인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죠. 거기에서 막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너무나 순진하게 반응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전부 다 바보 같죠.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힘이 있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될 리가 없어요. 얘기하고도 뒤에 돌아서면 아닌 거예요. 길 가다가 길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반오프로 가는 길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얘기해요. 저기요. 가보니까 아니야. 반오프 안 나와.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런 것 같아서 그랬을 뿐이에요.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무슨 책임이 있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반오프로 가는 길을
독일어로 얘기한다. 아, 독일어가 잘 안 되는데. 아, 그는 지미에 작은 아, 비 이시 좀 반업 알아들었어. 오케이 반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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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려는데 아, 독일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 같이 가자. 예, 그런 분들 여러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런 독일 할머니 또 아저씨. 예, 저는 여러 번 만났어요. 예, 그래서 직접 같이 가는 거야. 직접 같이 가서 자 저기 보이죠? 반업 써있지. 그러니까 표를 끊으려면 라이제덴트룸으로 가고 기차를 타려면 저기 반슈타익 저쪽으로 가고 예, 그렇게 가라고. 예, 그런 거죠. 예,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아 너무나 다행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길을 직접 알려주는 사람처럼 그리고 물어보고 직접 기대하는 사람처럼 그냥 컴퓨터 정보가 아니에요. 컴퓨터에다 자판에다 입력하고 명령 주면 답이 나오고 그래서 정보를 얻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그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해버린 세상은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 저급해졌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그리고 더 비열해졌습니다. 세상의 비인격적인 것들이 중요해질 때 생기는 우리의 경험이에요. 엘리는 아마 한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전하고 계승해야 될 필요를 못 느낀 것 같습니다. 네, 내가 한때 신앙체험은 있었는데 그런데 점차점차 나도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늙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하지 못했어요. 자녀들이 사춘기라는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린 이후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어릴 때는 우리 하나님이 말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잘 알아들었는데 사춘기의 먼 나라 여행 이후에는 아이들이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예, 무심해지고 우표정하고 다른 생각 속으로 판타지로 달아나버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귀찮아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인격적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 예, 내가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과 내 인생에 참된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러기를 귀찮아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소원대로 된 거예요. 그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인격적인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것으로 대우하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비극입니다. 엘리는 그러면서 늙으면서 힘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말빨이 먹히지 않아. 예. 엄마는 그냥 새벽기도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사세요. 예.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예. 성숙한 세상 그러나 비인격적인 신앙.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냥 직분은 직분일 뿐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요. 지켰죠.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어기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 앞장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성소에서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를 다른 사람한테 시키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건져다가 자기들이 취하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뭔데? 하나님이 보여? 있기는 한 거야? 체면뿐이죠.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시나요? 예, 옷도 잘 입고요. 양말도 신으셨어요? 예, 주변 환경도 정리하셨나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하시나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양말 안 신고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지루하면 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밖에 나갔다가 예, 마지막까지만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옆에 한 명이 더 있으면
남편들은 아내가 있으면 여보 양말 좀 신고 예배드리지. 하나님이 그거 따지시나? 그래. 예.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내 때문에 뭔가 체면이 걸리니까 예. 그런 거죠. 우리가 인격적인 신앙이 아닐 경우에는 주위에 관계가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사람이 걸리고 체면이 걸리니까 그러고 앉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인격적인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유물론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궁극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란과 정욕이에요. 이상해요. 공통점으로 그래요. 엘리의 아들들은 그래서 성전의 뜰에서 그 봉사하는 여인들과 거기에서 동침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 조폭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런데 고대에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고대의 우상 숭배에서는요 항상 음란이 함께 따랐습니다. 그래서 신전에는 신전에서 봉사하는 창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당화시켰어요. 어차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라는 것이 우상에 불과하니까,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것을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핑계가 있다면 뭘까요? 주변 세상이 다 그러하다 그러는 거죠. 다 그러하다. 예. 우리나라 봉건 시대에 예. 이조 시대까지 이뤄져 왔던 사대부의 처첩을 두는 것. 예. 사또도 기생을 점거하고 또 그리고 사대부의 사람들이 예. 기생집에 드나드는 것. 그것은 정당화된 거예요. 영웅은 호색이고요. 그것이 사회의 문화가 된 거고 그게 오늘날까지도 남성 문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유흥을 하고 거기에서 더 나가는 것은 정당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부장님하고 갔다면 아내들이 마치 눈 감아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한 것이고 그게 가나안의 문화이고 그게 세상의 유물론적인 삶의 태도예요. 두려운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때 엘리를 누가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이 사람은 전할 말이 있어서 오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말년의 엘리는 이제 힘은 하나도 잃었고 보니까 자식들은 고삐가 풀렸어요. 자기가 더 이상 통제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서 그 자식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해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아요. 엘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두려워졌을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하나님의 메신저는 얘기를 시작하는데 뭔가 나쁜 얘기를 할까 그랬더니 나쁜 얘기를 하질 않아요.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레위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어떤 은사와 과제를 주셨는지를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는지도 또 얘기하고 또 영원한 약속을 그들과 맺었다고 얘기하는데 점점 무서워져요. 차라리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게 신명기적인 대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얘기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너와 내 아들들이 이 은혜의 약속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이야기의 배후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책망이 숨어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 아버지 사랑, 그 너희를 낳은 어머니 사랑과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너희는 왜 느끼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그것으로 만들었는가? 라는 책망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왜 인격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너희는 멸시하는가? 시간이 지나니까 영도 폐교된 것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거예요.
엄마들은 자식이 떠나도 생일 잊어버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식이 먼저 죽어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저희 손이 누님은 물론 지금 60대이시지만 아주 젊은 시절에 어린 아들을 잃었거든요. 아들 하나 잃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이사를 몇 번 가고 다 잊어버린, 아무도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집을 방문했다가 어느 날 그 침대 옆에 협탁 있잖아요. 예. 뭐를 이렇게 물어보고 뭐를 찾다가 이렇게 쑥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아들 사진이 크게 내 알마다에는 그 침대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예. 제 조카인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제가 정말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너무 슬픈 거야.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 이쁘고 그리고 귀여웠던 조카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서 엄마 품에서 죽었다는 그 생각을 하면 제가 너무 울었던 기억이 나요. 뭐 어떻게 답이 안 나오게 많이 울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린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침대 옆에 살아보니까 그 아이가 큰 사진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네.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는데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 어미가 젖먹이를 잊어버리는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나를 돌조각, 컴퓨터 조각 취급해?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고가 따릅니다. 선고가. 엘리와 그의 집이 맞이할 운명에 대해서 선고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너의 집을 심판하시겠다.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자초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했으니 너희들도 인생에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리라. 비인격적인 삶에는 비인격적인 방식의 대우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물론적인 세계관으로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는 게 사회주의 아니었어요? 잘 됐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하죠.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사회주의, 공상주의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KGB 그런 거죠. 네. 비밀경찰. 네. 그게 가장 발달했죠. 왜냐하면 결국은 믿지 못하니까. 인격적인 대우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나중에 경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세운 모토가 뭐였어요? 좀 인간의 얼굴을 하자. 그래서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말이 서로 모순이야. 사회주의가 어떻게 인간의 얼굴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뭐예요? 돈 놓고 돈 먹기 아니냐고. 돈 될 만한데 투자해가지고 뽑아내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죠. 그런 방식으로는 회사가 잘 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아버린 거죠. 회사도 처음에 구멍가게일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구멍가게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용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회사도 이제 커지게 되니까 그게 아니구나. 회사에도 가치가 필요해. 마치 집안에 가훈이 있는 것처럼. 네? 집이 공장이에요? 기계예요? 아니잖아요. 사랑과 순종과 섬김과 눈물이 있고 그리고 살아계신 이들에 대한 존중이 있잖아요. 죽은 아들이지만 사진을 치우지 않고 가슴에서 지우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훈이 되는 거예요. 네? 공의와 인자와 겸손, 이건 우리 집의 가훈이에요.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이거든요. 가훈처럼 회사가도 잘 되려면 회사도 가훈을 세우자. 그게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마치 우리가 가족인 것처럼, 마치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이로운 일을 하자. 그게 그 인간의 얼굴.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컴퓨터나 이런 것도 기계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사람 얼굴을 입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의 얼굴을 마치 살아있는 대어와 존재하듯이 실이 찾을 때는 안 나오고 안 찾을 때 나오고 그게 좀 문제긴 하지만 예 컴퓨터의 정보에도 사람의 목소리를 입히고 사람의 마음을 담으려고 하는 것 인격적인 게 결국은 승리한다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될 거라는 그 내용은 뭘까요? 젊은 사람은 늙을 때까지 살 수 없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수명을 채우지 못한다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처절한 내용입니다. 수명이 단축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맺혀야 되죠? 여러분, 너희들이 그런 인과관계를 믿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맺힐 수 없을 거라고. 물은 끓지 않을 거라고요. 꽃은 피었는데 향기는 날리지 않을 거라고. 연못에 돌을 던졌는데 파문은 끝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태양은 정오의 중천에 걸리는 법이 없을 거라고. 달은 만월이 되지 않을 거라고. 길 가는 나그네는 고향집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학생은 학교를 다니지만 졸업을 하지 못할 거라고. 모든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는 보장받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창조와 생명의 주 하나님을 배제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생명과 삶은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는 해 엘리의 집의 운명입니다. 아니, 하나님 한번 조금 잘못 섬겼다고 이런 일이 있느냐고요? 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을 바로잡은 대가예요. 지는 해, 해가 지니까 어떻게 되죠? 온도가 떨어집니다. 기온이 떨어져요. 예, 생각했던 것보다 기온이 떨어지고, 기온이 떨어지면 어디선가 찬 바람이 불어요. 북아프리카 가니까 예, 30도, 40도 올라가다가 오후가 되면서 저녁이 되면 해가 떨어지니까 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예, 그게 이 대기 변화를 일으키면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요. 물론 아프리카에서는 그게 시원한 바람이지만 어디에선가에는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고 짙은 어둠이 안개처럼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면서 시계제로 알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두 번째 제목입니다. 법교와 함께 사라지다. 예. 독일어로 미디어 분데슬라데 표시분든 영어로 제가 gone with the arc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를 제가 패러디한 거예요. 법궤와 함께 사라지다. 대대세장인 엘리와 그 집이 레위 가문의 그 축복을 저버린 이유가 뭐일까요? 어쩌다가 그 아들들은 성전들에서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은 아나무인으로 가둬채는 비도덕적인 태도를 보였을까요? 어쩌다가 그들은 이렇게 유물론적인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되었을까요? 이게 사사기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세속화된 분위기입니다. 한번 형식화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한번 여기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도미노로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에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 자매가 돼요? 형제님, 왜 우리가 형제야? 목사님 성이 뭐예요? 나 이씨인데. 그대는요? 강씨예요? 그럼 우리가 형제가 아니잖아. 나보고 왜 형제라고 그래요? 그냥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자식 낳았어요? 우리는 예, 아우프클레룽의 시대에 살아요. 계몽된 인생이에요. 그런 얘기는 이제 다 옛날 얘기예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얘기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야! 저한테 왜 그러세요? 형제도 아니고 자매도 아니잖아. 내가 힘이 있으면 꿇어. 내가 돈을 가졌으면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해. 그러자는 거죠. 네?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면. 네. 가슴이 막 갑자기 완악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세상 분위기였고요.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축복의 언어가 있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들이 와서 교회 와서 축복합니다 얘기를 하면 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말로만 해서 뭐 하는데? 말로만 해서.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거든요. 아유 대박 나세요. 그렇다고 대박 난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저 사람 원래 말을 저렇게 해? 그 정도죠. 네. 아유 너무나 행복하시겠네요. 입에 발린 얘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축복합니다. 그 얘기가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축복이 아니고 감사가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누구처럼요? 사우디 왕자처럼, 쿠웨이트 공주처럼. 그들은 뭐예요? 국책 사업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뭐 한 50%씩 가지고 있어요, 왕실이요. 뭐 재벌들이 뭐 20몇 프로, 10몇 프로 가지고 있어도 재주 주고 힘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막 50% 이상이에요. 5일달러. 그래가지고 공항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돈을 갖다 확 뿌려요. 쿠웨이트 공주가 어디 갔다 입국하십니다. 공항에서 돈을 갖다 확 뿌리는 거예요. 복이 있으라. 그러면 진짜 복이에요, 그거는요. 예? 복이 있으라 그러면 그래요. 말로 받겠어요. 그게 아니야. 진짜 돈을 확 뿌리면서 복이 있으라. 진짜 그 힘을 갖고 있는 거야. 힘을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쿠웨이트의 국왕은 뭐예요? 자기 기분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쿠웨이트 오리지널 국민들, 10% 되는 국민들에게 오늘 크레딧 비타 청산. 아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한다고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크레딧 카드 빚 전부 다 청산이에요. 오늘별로. 네. 그게 힘이 있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하나, 힘이 있으니까. 예? 돈 있고 힘 있어. 그리고 사랑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야. 예. 부모가 야, 너 등록금 내가 빌려준다. 나중에 갚어. 그 믿는 자식이 별로 없지만 예. 진짜 갚아야 돼. 진짜 갚아야 되나 보다. 나중에 근데 예. 네가 나하고 한 약속을 하나 네가 들어줄 수 있다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다면 그거 탕감해 줄게.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거죠. 사사기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런 축복은 효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처럼 바벨탑 이후의 언어처럼 바벨탑 이후의 언어가 혼잡해졌거든요. 그래서 말은 말의 가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랬는데 사람 편에서 그 말을 믿지 않고 약속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약속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언어는 혼잡해졌고 그 결과는 뭘까요? 진실과 거짓의 차이는 없어졌습니다. 마음의 동기와 행함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어요. 모티베이션과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소명감 그런 게 뭔데요? 그건 거리타분한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그것에 가슴 뛰지 않아요. 당연히 개인의 도덕, 개인의 도덕성, 개인이 순결해야 된다? 아니요, 그건 옛날 얘기일 뿐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정욕을 드러내. 네, 그럴 권리가 너에게는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의 도덕성도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신경 쓰는 건 뭐예요? 사람의 관계, 카르텔은 중요하게 여겨요. 인격적이어서가 아니라 이해관계 때문이죠. 그래서 몇 사람이 담합만 하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억지로 주장하면 옳은 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너무나 비참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핸드폰이 버전업 된다고 좋은 세상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세상 좋아졌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핸드폰이 업그레이드 됐네? 그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종교는 필요했다예요.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도 종교는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종교가 뭘까요? 거기에 나타내는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시민 종교라는 표현이요. Civil religion.
그건 뭐냐면요, 우상보다는 조금 나아요. 우상은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 시민종교는 그래도 썩어도 준채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거예요. 예, 인격적인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지만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고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허장성세가 있는 거예요. 예,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집단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요. 왜? 그 주변에 블레셋, 미디안, 그 다음에 모압, 네, 시론, 두로 이런 주변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뭔가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뭔가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실제로는 없고 뭔가 붙들어야 되는 명분이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예, 그런 시민 종교에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 시민 종교에는요 뭔가가 필요해. 내세울 만한 뭔가가, 엠블럼이 필요하다고. 엠블럼, 그게 뭐냐면 법궤였어요. 법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상징이고 자존심이다 이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세상 말로 쫄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당당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배수진을 쳐요. 강을 뒤로다 놓고 주력부대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요. 일주일 동안 힘을 못 써요. 그걸 제가 타이슨 앞에서 가드를 내린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보고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선을 했어요. 얘들이 도대체 믿는 구석이 뭐야?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당당했고요.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우스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건 그대로 실천이 됐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살아계신 아버지나 어머니 옆에 있는 분처럼 대우하고 사는 그들을 당해낼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것들이 허당이야. 이제 우리들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특히 좋은 노른자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가만둘 리가 없어요. 자기들은 철기 문화가 미리 도입됐어요. 그리고 아주 흉포한 족속이야. 예. 흉포한 족속, 우리나라 흉노족 아니요. 예. 그래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쳐들어오는데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서 싸웠어요. 어떻게 됐나요? 졌습니다. 그냥 졌어요. 4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4천 명이 죽고 끝났으면 이스라엘이 눈 깔고 그냥 살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아주 뿌리채 들어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싸워야 되는데 자신감이 있냐고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호통만 쳐도 이제 이럴 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법궤 들고 나가자예요. 법궤 들고 나가자. 법궤 들고 나가자. 그 법궤에 힘이 있을까요? 근데 법궤를 들고 나가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창해했을 때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건너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그 법궤의 전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부족들에게도 알려졌어요.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가자는 생각을 했는데 법궤는 누가 들고 가냐면 제사장이 들고 가요. 직접 매지는 않지만 제사장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예?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 옆에 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갔네. 제가 그건 인정해요. 그래, 썩어도 준치. 너희들이 법궤 옆으로 갈 용기가 마지막으로 있었구나. 그건 가상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이 법궤가 오는 걸 보고 법궤의 전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고, 법궤. 그걸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그 개들이, 네, 호랑이 인조 모조를 하나 갖다 놓으니까 개들이 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가까이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고인데 호랑이가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조심스럽게 가가지고 개가 가서, 나중에 보니까 만든 호랑이야. 그러니까 걔들이 그거 물어뜯고 그렇게 하는 거죠. 블레셋이 그런 거예요. 법궤, 살아계신 하나님, 뭔가가 있을까? 우상 섬기는 이들이니까 두려운 게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법궤 뺏어가고 법궤 옆에 있는 제사장 그 자리에서 쳐 죽였어요. 홉니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봐줬을까요? 안 봐주죠. 왜 봐줍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3만 명이 도륙을 당했어요. 지난번에는 4천 명, 이번에는 3만 명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예, 실제로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살았잖아요. 보이는 결과대로 칼 가진 사람이 승리했어요. 법궤 그딴 거 효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선택된 백성이란 명분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에게 명분이 되면 세상에 그렇게 허접한 게 없어요. 차라리 명함에다 사장이라고 파갖고 다니세요. 그리스도인이 명분뿐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엠블럼이에요. 예, 13세기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해 싸웠던 예, 윌리엄 윌리스. 예, 영화로는 브레이브 하트. 그렇죠? 발음이 우리말로는 브레이브 하트. 예, 예, 거기에서 그 멜 깁슨이 윌리엄 윌리스 역할을 하죠. 예, 그러면서 그 마지막 전투에서 연설을 하잖아요. 인생에 단 한 번,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번 자유를 위해서 용기를 내라. 아, 이 말은 멋있기라도 하죠. 그들이 우리의 목숨을 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다. 예, 바로 그 프리덤, 이게 그들의 전쟁의 명분이었어요. 멋있는 거죠. 예, 시민종교의 멋있는 그 명분이긴 하죠. 예, 남북전쟁 때는 예, 노래를 만들었죠. 예, 그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이라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남북전쟁은 자기들끼리 미국인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 명분이 필요한 거야. 이게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래서 미국인들은 거기에다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예, 군가에 할렐루야가 들어가요. Glory, glory. The truth is marching on. 그런 거죠. 예, 이게 그들에게 필요한 명분 같은 거. 이스라엘이 선택한 명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법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들은 죽었고요. 엘리는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대부의 알파치노가 마지막에 의자에서 굴러서 죽는데 그보다 조금 더 비참하게 의자에서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서 의자에서 굴러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엘리의 두 번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난산 중에 죽어가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죠.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시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것입니다. 법궤와 함께 사라지다. 그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신 분을 그것으로 만든 대가이죠. 예. 영원한 당신이신 하나님을 저것으로 만들어버린 대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에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부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우리가 축복의 그릇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을 담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은 암흑과 저주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는 해의 운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가운데에 생명과 생명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태양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죠. 바람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관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그릇이 되어서 말씀을 담고 나르는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출구가 없을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을까? 답이 없을까? 하나님은 그 사자를 통해서도 엘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대안을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대안을 찾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대안 찾는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은 디아스포라의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고 부르신 거예요. 여기 2세들 한번 손들으세요. 청소년들 손 안 들래 빨리. 오케이. 여러분은 뭐예요? 독일 사람도 아니고 유러피안도 아니고 한국인 부모에게서 난 세컨 클래스예요? 포스트 클래스 아니고? 메인스트림 아니고? 네벤스트림? 따라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왜 대안인 줄 아세요? 유럽의 이미 외국인은 비율이 50%가 넘어가죠. 프랑크푸르트는 외국인 비율 50% 넘었어요. 프랑크푸르트 안에만 다민족, 그 다음에 여러 인종이 160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비어도이츠, 순수 독일 사람들이 물론 똑똑하고 훌륭하지만 그들이 이들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이 슬라우한 독일어로 아무리 말을 해도요, 우리 같은 사람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어려운 독일어 쓰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5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영향을 미치나요? 유럽은 새로운 엑소더스, 새로운 물결이 있어요. 그 리더십을 누가 끌고 가겠느냐? 하나님은 대안을 찾으세요. 저는 우리가 대안이라고, 여러분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거, alternative라고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를 쓰는 세계 인구가 뭐예요? 20억 이상? 근데 그중에 미국 오리지널, 영국 오리지널 영어 쓰는 사람 몇 프로나 돼요? 몇 명 안 돼요. 대부분의 인도 사람, 케냐 사람 영어 쓰는 사람은요, 영어 2000단어 가지고 쓴대요. 근데 영어권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몇천 단어밖에 못 쓰는 사람들. 영문학 교수들이 영어권을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맞죠? 케냐 가니까 저는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관공서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카셋 타카요? 저는 그랬더니 테이크 어 타카셋.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주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컨 클래스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조건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래요.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이렇게 세워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우하는 그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들을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리라. 하나님은 그거예요. 그 사람을 부품처럼 대우하지 않으리라요. 부품처럼. 토사구팽하지 않는다고요. 토사구팽 뭔지 알아요? 사냥 갈 때 개가 필요하잖아요. 예? 사냥개를 데리고 가. 근데 사냥이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잡아먹어요. 그게 토사구팽이라는 말이에요. 비정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구가 아니야. 그 대신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견고한 집을 지어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일구고 하나님의 견고한 집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떠오르는 태양, 밝아오는 햇살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고 약속이 곧 성취예요. 실제로 사울왕 다윗왕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웠고요. 사무엘 상하 역사의 모든 중요한 인물은 다 사무엘을 거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일이 되어가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는 해예요? 뜨는 해예요? 뜨는 해입니다. 우리는 뜨는 해입니다. 우리는 뜨는 해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며 대우하는 순종의 사람, 뜨는 해처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와 그 집안의 얘기가 유물론적인 태도 속에 살아가는
세속화된 그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안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마음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얘기,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싸게 안에 두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더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천년이 하루와 같은 주님,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해로워도 변치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견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